애니몰로 TV. 자, 예,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TV의 테드 스케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크릴 시조에 넣을 고기들 조금 더 잡으러 왔는데, 저희가 탐험을 올 때 항상 둘이 오다가 한 명 한 분 더 함께 왔습니다. 저희 애니몰로 카페 담수 스텝으로 활동 중이신 백구님이십니다. 박수. 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백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백구님과 DK, 그리고 제가 셋이, 채집을 해서, 여기 혹시 어떤 고기가 나오시는지 혹시 아시죠? 여기 각시붕어, 네. 그리고 황납불갱이, 네. 그리고 중고기. 아, 불마자, 납질이 또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아크릴 쇼에 이렇게 그냥 떠다니는 고기만 있었지, 밑에 다니는 고기는 없었거든요. 그거랑 자갈들 좀 채집해 가서 다시 한번 넣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다정하네요. 가시죠. 이건 뭐죠? 이거요? 네. 새우망이요. 새우망? 네, 요거는 그리고 사료는 네. 비밀 사료. 네. 비밀 사료? 비밀 사료. 네네네네. 어허. 사료로 유인해서. 네. 새우망이면 새우를 잡는 망이네요? 맞아요. 어? 새우도 잡을 수도 있는데, 납자 효과들도 여기 잘 들어오고, 정수역에서 사용할 새우망. 정수역에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오오오오! 저기 침 왔네요. 여기 침 왔네요. 나 노래. 없어질까봐. 예. 네. 물 넣고. 스팟을 놓을 때 좀 약간 뭐 스팟 뭐 아니면 추천해줄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걸 어디에 놔야 되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우망인데 네. 여기가 이제 구멍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물살이 좀 너무 세면 이게 이제 없어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딴 데로 이제 물려가지고 딴 데로 내려갈 수도 있어가지고 네. 좀 물살이 약한 곳?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정수역 쪽에다가 좀 던질 거예요. 돌 옆에 세팅하시는군요. 네. 이 수조가 여울에서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대가래가? 신기하더라고요. 이 대가래가 여울에서 많이 보인다. 네, 많이 봤다. 진짜 이거 정수역인데. 네. 지금 이거 개구리, 좀 개구리 밥도 있네요. 네. 이런데 원래 납자로가 많다. 네. 그쵸. 자, 이제, 족대지를 시작할 텐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약간 실력이 부족하니까, DK와 백구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도 실력 부족한데. 네. 오늘 목표정 뭐 있을까요? 각시붕어, 떡납주갱이, 버들매치, 뭐 모래무지, 뭐 이런 거 다. 모래무지까지? 네. 오케이. 가시죠. 어쩌면 지금 못 갑니다, 백구님. 자, 첫 번째. 아니, 근데 원래 위에서 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 아, 여기 달라요? 물살이 저쪽이잖아요. 이쪽이었나? 아, 헷갈렸다. 위에서 아래 내려오죠? 아, 맞다. 잘못 반대로 맞다, 반대로. 물살을 반대로 생각했네. 들어왔다, 나왔다. 납자로 왔어. 온다. 들어왔어. 여기. 아, 들어왔구나. 피라미다. 잠깐만. 아, 피라미구나.
아이고. 뭐예요? 박스. 예, 납지리 같아요. 아, 꼬리 같아. 갓치리 붕어야. 갓공? 가져와야 된다고. 아, 갓치리 붕어. 갓치? 큰 돌을 들으시는 거죠? 네. 오케이, 큰 돌 밑에. 이런데 뭐가 나오나요? 맞네. 저 어떻게 갖고 가요, 이거? 아니요, 안 가져가요. 아, 뭐 냄새 비린내 엄청 나는데. 각시붕어 안 컷. 한 컷이네요. 산란까지 이쪽이 나왔네. 오, 하나 더 컷. 각시. 왔다! 또 왔다! 우와! 이것도 붕어치요. 붕어 안 가져갈 거죠? 네. 아까 설치해둔 태우망 이런 거는 몇 분 있다가 걷어야 돼요, 원래? 한 30분, 1시간? 저는 근데 원래 대부분 탐험 끝나고 나서 그냥. 아, 오케이. 해요. 붕어치어가 되게 많네요. 그렇지. 네. 붕어치어가 많은 게 뭐, 지표하는 게 있나요? 물이 더럽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정수역. 정수역에서 물고기가 이제 붕어가 살기 때문에. 정수역의 특징이다? 네. 이야. 갈게요. 예! 네! 붕어 붕어만 나오네. 아 대박이야. 왜 왜? 와 씨, 좋아. 오, 멋있다. 갈치 붕어. 우리를 발견했어. 많이 잡았네. 빨리 백구리 동정을 해주세요. 흥분했다 지금. 야 잘 나갔습니까? 이거는 납질이고요. 이것도 납질이고요. 아 이것도 납질. 아 이거 갈치 붕어. 아니 납질이에요. 예 얘도 납질. 예 이것도 납질이고 납질입니다. 다 납질이었네. 납질입니다. 더 큰 돌이 있거든요. 내기 나가라! 잠시만요. 손 조심. 한 마리 들어왔어. 뭡니까? 한 마리 들어왔어. 혹시 한 마리 잡혔습니다. 파이팅! 두 번째만 들어주세요. 자, 예. 어! 잡았나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파이팅! 있어요? 없죠? 다음 포인트에 다시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에 다시 설치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바이. 닭치 붕어인가? 붕어입니다. 붕어. 그냥 붕어? 붕어인가? 붕어겠지요? 네, 붕어인가. 이거 뭐 이거는 제첩이요. 제첩이요? 네네네. 제첩이 원래 바닷가에 있지 않나? 아 아니요. 강에 사는 거예요. 제첩구 갈 때 그 제첩. 네 맞아요. 섬진강에 제첩이 유명하죠. 맞아. 네. 신기하다. 네. 동사리죠? 정확히 모르 동사리는 얼, 맞아요. 네. 얘는 육식어니까 안 데려가겠습니다. 네. 동사리입니다. 잘 가. 자 이제 드디어 탐험 끝났죠? 네. 저희 많은 물고기들 잡았는데 백고님께서 한번 동정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뜰채로 하나하나씩. 이 녀석은 예. 우선 여기다 넣을게요. 예. 이거는 납자루입니다. 납자루. 납자루? 네네. 와 크다 그죠? 네네. 우선 얘네 수초 안 먹나요? 수초 이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혼인색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요. 네. 빨간색이 안 보이네. 원래 지느러머리 끝에 원래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납자루. 네.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데. 네. 와. 요거는 이제 새꼬 미꾸리입니다. 새꼬 미꾸리. 여울에서 이제 살고 있고요. 두 마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새꼬 미꾸리. 네네네. 네. 우와. 야. 이야, 크다. 이게 모래무지입니다. 아, 모래무지. 네, 네. 요 옆에 있는 녀석은. 보니까 암컷인데 산란까지 보이네요. 떡납줄갱이. 떡납줄갱이고요. 이것도 수컷, 떡납줄갱이, 수컷 암컷이 나왔는데, 여기. 와. 모래무지. 진짜 크다. 이거 몇 센치가 한 15, 20cm 되겠다, 거의? 한 15cm. 네. 제가 보겠네. 네네. 네. 물고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있으니까, 맞죠? 이제 총 3마리가 됐나요? 아까 1타 3피를 하셨어요. 네. 새코미꼬리, 돌고기,
모래무지 한 번에.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 이외로 이제 각시붕어들도 좀 각시붕어 똥나줄갱이 잡아왔는데 요것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청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네. 이제 나사말이고요. 해외는 이게 발리스 내려야 되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나사말. 네. 그리고 요거는 검정말. 검정말. 네. 이것도 예쁠 거예요. 네. 자, 다음은 바닥재죠? 바닥재. 디테일 살려줄 바닥재. 네. 자, 오늘 잡아온 물고기와 바닥재 그리고 수초 영상은 물멍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구님은 이제 다음 또 한탄강 탐어 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네. 오. 네. 한탄강 탐어 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크릴 수조 안에 있는 어종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잡힌 어종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잡아왔던 어종들은 다음 편에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구님과 탐어 편의 애니멀로TV의 테드. 애니멀로의 백구 디키였습니다. 안녕. TV.